안녕하세요. 유로진 여성의원 김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뷰부는 고주파 장비예요. 질에다가 고주파를 이용한 열을 주도록 해서 고안된 장비입니다. 55도 정도 에너지를 주게 돼요. 근데 60도를 넘게 되면 이제 살이 익어요. 그래서 55도쯤에다 놓고 55도가 넘어가면 온도가 자동으로 이제 기계에 차단되도록 해서 질에다가 고주파를 이용한 에너지를 주는 방식이에요. 리뷰부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 버전의 비비부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도 비슷하고요. 에너지 주는 방식도 비슷해요. 단지 쿨링 시스템이 없어요. 쿨링 시스템이 없어서 비비부는 표면을 냉각시키면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열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리비부는 더 조금 낮은 온도로 에너지를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효과가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전에 우리 병원에서 비비부 정말 많이 봤던 분이 없애고 리비부를 했는데, 원장님, 저는 리비부가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다. 전반적으로 리뷰가 좀 낫고 리뷰가 못하다. 리뷰부가 TV 비뷰보다 조금 가늘어요. 그리고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 안에 어디든지 원하는 데쏠수 있어요. 특히 A스팟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데거든요. 그쪽 부분까지 다 쏴줄 수 있고, 비뷰부는 좀 1시간 걸리거든요. 비뷰부는 30분 걸리니까 많이 편해요. 그리고 시술 비용도 3분의 1 정도니까 오히려 접근성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리뷰부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시냐면, 요실금 질에다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막 콜라겐 생성을 해요. 재생을 하죠. 콜라겐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죠? 탄력. 그래서 요도 밑에 탄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실금이 좋아지게 돼요. 두 번째, 폐경기 건조증. 대부분은 폐경기가 되고 몇년 지나면 마르고 건조하고 아프고 그럴 거야. 심한 건조증은 그냥 성생활 안 해도 아파. 쓰리고. 그 정도 되면 너무 심하지. 그리고 그냥 가장 중요한 효과, 느낌이 생겨요. 여성들은 느낌이 생기게 되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꽉 차는 느낌이 있죠, 질 안에. 폐경이 오게 되면 호르몬이 줄면 잘 느끼는 분도 툭 떨어지지. 그리고 50대 중반 이후로 가면 이제 아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증을 완화시켜주면서 느낌을 더 개선시켜줄 수 있다. 저는 하기 전에 먼저 설문지를 다 받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르가즘 레벨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성 쪽에 대한 만족도 현재 체크하고, 파트너 다 점검해요. 그리고 진찰을 해요. 특히 오르가즘 부분에 있어서는 구맥, 그 다음에 질 안에 G스팟, 깊은 데 A스팟, 이세 군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해요. 그런 반응성을 다 살펴. 그리고 나서 노화 정도, 질 넓이, 질압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플랜을 잡죠. 그래서 리뷰를 어떻게 써야겠다. 리뷰에다 플러스로 해서 알파로 해야 될 시술들을 다 설명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강한 장비예요. 에너지를 충분하게 한도까지, 우리가 살이 익기 전까지 주는, 화상 익기 전까지 주는 장비라서, 같은 종류의 그 장비는 쓰지 않고요. 이제 쏘노케어, 임팩트 온도를 많이 낮춰서, 또 오샷은 이제 지스팟에다가, 그다음에 콜라겐 주사, 질 상태가 매우 건조하고 빈약하다 그러면 히알루론산 주사,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원하는 게 따라서 믹스하고 있어요. 리뷰부를 쏟아 보면은 어떤 부위는 더 뜨겁고 어떤 부위는 덜 뜨겁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55도에도 거기에 따른 통증 정도를 느끼는 게다 달라요. 통증이 심한 분들은 간혹 수면도 많이 하세요. 수면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반복적으로 55도를 주기 때문에 한 번만 준다면 살이 손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그런까지 해서 그런 분들은 성생활 타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꼭 쏴야 될 부위가 있는데 너무 아파한다 그러면은 또 에너지 조절도 조금 살짝 하죠. 효과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고 참으실래요?
효과가 좀 좋더라도 안 뜨겁게 해드릴까요? 이런 설명하면서 하고 있어요. 임산부는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체 다 안 하고요. 어떤 시술도 하지 않고 못 쓰는 경우 금기증 이런 것은 없어요. 열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열을 주는데 핫팩을 온도를 낮춘다고 그러면 핫팩을 오빠 할 사람 있나요? 질도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적 금기증은 없고 장경부암을 앓으신 분들은 ICR이라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질 안에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질이 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손만 대도 피가 나고 그런 분들도 호르몬제 질정을 쓰면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질이 약간 탄성이 생겨서 삽입이 안 되던 분들도 삽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걸 몰라서 되게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원대니까 고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그러고 안 받는 분들 보면은 두 번째는 성생활을 안 하니까 또 안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또 안 하게 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물리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질에다가 에너지를 좀 합백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금 더 개량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실금, 오르가즘 개발, 건조증 이런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라고 보시면 되죠.